할렐루야. 네. 오늘도 2023년 5월 17일 주요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주님 누구든지 오시어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합니다. 갑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능력 지혜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밤에 기도할 때에 의심법 좀 떠나가게 하시고 실망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 떠나가게 하시고 방황 떠나가지 말게 떠나가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전히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찾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름에 대답하는 이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앞에 빌린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그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에 감사하여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이루니 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지 못할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네 지금도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가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불평불만이 있으면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은혜가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고 또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한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길로 최상의 길로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나가십시다. 이 시간 기도로 우리의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내 죄를 씻어 주시니 감사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있는 덕으로 오늘까지 나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음을 주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 앞에 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오전에 아버지 하나님 참받은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 결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주여 다 떠나버리고 밝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적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아버지의 십자가 은혜 용서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미 응답하실 하나님 이미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신령의 하나님의 참원한 주는 어려와 평강들로 있게 하여 주시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일이지만 영적인 세계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사건을 바라보고 그 기도의 제목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그 신원회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들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의 부족한 연약한 심령의 상태를 다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볼 때도 하나님이여 내 인간적인 육신의 모습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운용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로 따르게 할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에나 행동이나 생각에나 모든 것에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이 우리의 삶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대로 투영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가 목회를 감당할 때 성도를 돌볼 때 하나님 아버지를 신방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함을 외치고 우리의 결심을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한다같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의 머물러버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 실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서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시는 우리의 성령의 빛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모두 앞에 나가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가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도움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을 받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한 등에 싸우니 주여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삶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어느덧 날씨가 무더워져서 계절이 바뀌는 순간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의 도우심과 같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남은 시간 동안 기도하며 나갈 때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늘 있구나 우리 떠올리며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이번 주에 저희 아내의 스승님 되시는 대학교 교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날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 하루 이틀 사이에는 인생의 허무함과 죽음에 대해서 고통하게 생각이 되더니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니 또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깊은 사랑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이 숨호흡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교회가 어서 다음 주인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나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의 변화가 될까 더 고민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여러분 각자의 교회와 각자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각자의 삶의 기도 제목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여전히 도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아브레스와 살아온 종력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크신 은혜와 도움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모여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표시는 내가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여 가족들이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연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부터 얼마나 많이 아파서 고열에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나마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건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 어린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의 강건하여 주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여 아버지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간호하는 우리 사랑하는 문연의 성도님 하나님이여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아들들을 품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간호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엄마도 끝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하여 20대 성도님 더 열심으로 일하고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자기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열심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잘 돌보고 아버지의 보존으로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마음도 가여 주셨소서 이제는 변화된 설교의 패턴으로 말씀이 그 신령의 신령이 주시옵소서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